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할로윈 참사원인을 경찰의 마약 수사로 몰아가는 가짜뉴스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식으로 지난날 국정을 운영해왔으니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가 활기치고 심지어 공무원까지 마약을 해외로 실어나르는 참담한 현실을 초래한 것 아닙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린다면 더불어민주당 조직적인 마약 범죄 방조 집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청의 7급 공무원이 해외에서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다 검거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마약이라는 게 과거 조폭이나 깡패 등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아니라 어린 청소년 등 평범한 일상에까지 뻗어나간 것 아니냐, 이리 걱정 주신 국민들이 많으신데요. 하다하다 이제 공무원이 마약 밀반입에 관여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니 마약과의 전쟁에 정부 당국이 대대적으로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범죄와 전쟁을 벌여야 할 민중의 지팡이, 경찰 출신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마약 범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꺼내 귀를 의심케 합니다. 황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국내 마약 적발 실태와 관련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면서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정을 이끌었던 집권당 소속이었고 대한민국 경찰의 핵심 인사로 일해왔던 사람의 발언입니다. 더욱이 황당한 건 황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이번 할로윈 참사 원인을 경찰의 마약 수사로 몰아가는 가짜뉴스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식으로 지난날 국정을 운영해왔으니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가 활기치고 심지어 공무원까지 마약을 해외로 실어나르는 참담한 현실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린다면 더불어민주당 조직적인 마약 범죄 방조 집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 범죄를 방조하는 건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분신, 김용 부원장의 구속 기소에 이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니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 이렇게 말했다 하더군요. 훔친 작물로 저수지를 만든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오염된 저수지의 썩은 물을 함께 나눠 마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전체가 이런 썩고 오염된 저수지의 물을 함께 나눠 마신 것이 아니라면 대장동 입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